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발언이 또다시 논란입니다. 100년 전의 일을 갖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당장 야당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맞냐, 일본 총리 말인 줄 착각하겠다, 무책임하고 뭘 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오역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에 그 주어가 일본인데 오역으로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일자 해당 인터뷰를 한 당사자인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원문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원문 녹취록에는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영어로 I, 저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죠. 이번에도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발언 논란을 일으키고 정부 여당은 뒷수습하느라 바쁘고,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할까요? 4월 25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자전거? 서핑보드? 여보, 어떻게 다 들고 가? 새로 나온 익스트림 레저 하이엔드 모델 토레스 TX로 볼도 하지만 날렵한 디자인, 레저를 위한 다양한 기능까지. 토레스 TX 출시 기념 전트림 30일 이내 품질 불만족 시 차량 교환 보장, 하이드아웃 콜라보 기념 한정 팬티와 툴백 추첨 증정까지. 토레스 TX 지금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애지름들 애지름들 쉽고 빠른 인쇄, 애지름들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인쇄 에즈랜드.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는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일명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죠. 엠폭스 환자가 국내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상북도 감염병관리과의 재미자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마약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자 윤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테러도 있었고요. 또 청소년 SNS 마약 거래 사건까지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마약 범죄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그 마약이라고 하면은 뭐 그거 서울 문제 아니라 또는 뭐 마약하는 사람들이 하지 우리 생활 주변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진 않고요. 실제로 제가 안동 법원에 재판을 들어갔는데 네. 마약으로 재판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또한 지난 4월 10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 10대 마약 사범이 2017년에 119명에 이르렀는데 작년이죠. 2022년에는 481명으로 지난 5년간 무려 4배나 급증했습니다. 아, 10대 마약 사범이 10대 마약 사범이 20대도 예. 아니고 10대가 예. 티네이저. 2017년에 예. 119명이었는데 예. 5년 후 작년에 2022년에는 481명이 됐다. 10대 마약 사범이. 그렇습니다. 그 대구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10여 년 전만 해도 국내 마약류는 이제 소수의 전문 밀수업자가 도매업자, 지역별 중간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복잡한 다단한 유통망을 거쳐서 투약자에게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예전엔 그랬죠. 우리가 알고 예, 있기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싶어도 누가 파는지 모르고 또 가격도 많이 비싸서 투약을 못했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투약자가 직접 해외 직구까지 할 수 있는 실정이라서 예. 20대, 30대 투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주부, 학생 등을 가리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지역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고 네. 다양한 계층에서 마약이 복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 네. 이거 관련된 방송을 좀 봤는데 마약 가격이 그렇게 많이 싸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비싸서 10대들이 접근을 못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가격도 뭐 몇만 원대 한번 투약하는데 그렇게 예. 내려갔고 아,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카톡 말고 이렇게 비밀스럽게 주고받는 그거. 텔레그램. 아, 텔레그램 맞아요. 네. 텔레그램 통해서 이렇게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예, 그렇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이거. 예. 예. 그런 점에서 뭐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또 마약범죄특별범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예. 또 우리 대구 경북에서도 수사실무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는데 뭐 이런 점은 뭐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대응이 좀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해야죠. 예. 이런 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와 관련해서 좀 요건 정파적인 얘기인데요. 예. 최근 한동훈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한 검찰의 손발을 자르면서 마약의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고 이제 좀 발언했는데 예. 또 이에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뭐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라는 비판 성명 발판 짓고 예. 오늘이었죠.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이 마약 정치하지 마라. 그렇죠. 그 뒤에서 예, 봤죠. 발언한 적도 있는데 이게 자꾸 예. 정쟁 쪽으로 가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현직 법무 장관 간에 예. 오늘도 설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 한동훈 장관이 뭐 그래요. 그렇게 보기에는 뭐 그냥 마약 수사 열심히 하면 되지 왜 또 그걸 또 전 정부를 또 운운하면서 예.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냐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 마약 수사하는 것 그 자체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예, 예, 바람직한 거죠. 예. 네네. 그 이와 관련해서 마약 범죄 수사가 이제 이에 관련해 어떠한 제도적 변경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수치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팩트 중심으로 잠깐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에 검찰 조직을 좀 줄였습니다. 이거는 뭐 이론이 없는데 마약 담당 부서가 그때 통폐합되었습니다. 아, 이때? 예. 그 당시,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예.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 수사 부서를 없앴다고 하고요. 예. 또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마약과를 조직 범죄과에 흡수를 시켰습니다. 아, 검찰 내 마약 예. 수사 관련 그 부서를 축소, 뭐 통폐합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경찰 쪽으로 이제 넘기는 거죠 마약 수사를 그렇죠. 예. 좀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예, 예. 검찰도 좀 뭐 좀 통폐합일까요? 그런 게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는 검찰은 마약 밀수 그 중에도 500만 원 이상에 한해서만 그 500만 원 이상 밀수에 한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게 있어요? 예, 검찰이 예, 규정이 이제 수사할 수 범위도 줄었죠. 아, 500만 원 이상에 한해서만 검찰이 예, 직접 그것도 마약 밀수. 마약 밀수에 예. 한해서. 예.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은 그해부터 대검찰청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예산도 삭감되었다 하는데요. 예. 이런 건 이제 뭐 팩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우픈 수사 현실도 있었는데요. 아, 어떤? 그 작년에 모 검찰청에서 마약 밀수사범 검거하다가 예. 투약사범을 같이 발견한 겁니다. 아, 같이? 예. 예. 그럼 예전 같은 그냥 같이 검거하면 되는데 예. 자기들이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 112 신고해서 경찰관들을 보고 잡아가달래 잡아갔다. 예, 그 밀수사범 검거해서 예, 밀수사범은 하다가 밀수범 잡고 예, 투약사범. 밀수사범은 검찰이 조사하고 예. 투약사범 어떻게 같이 발견됐는데 112 신고했죠. 투약사범은 112 경찰에 신고해서 예. 경찰이 잡아가서 이제 수사를 하고. 이거는 이제 그냥 아. 제가 그냥 뭐 들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검찰 고위 관계자. 가 네. 직접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참 네. 우픈 현실인데요. 그렇네요. 검찰 마약 수사 역량이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제도 변화로 인해서 많이 약화되었다는 점은 팩트로 보입니다. 네. 뭐 이게 바람직하냐 아니냐 또는 네. 경찰에 힘을 실어준다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더라도 네. 그렇던데요. 예. 네. 네. 또 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밀수 사범이 1,392명이었는데 네. 전년 대비 한 72.5% 급증했다고 합니다. 와. 한 해 만에 한 해 만에 한 해 만에 72%가 급증을 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이게
이 72%인 것도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일수사범. 사실 마약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입니다. 암수 범죄요? 예. 뭐. 그 실제로 범죄가 발생해도 적발되는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건데요. 매우 낮은, 뭐, 검거율이 예. 낮은. 그렇습니다. 적발. 그러니까 이런 게 저 성범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신고도 잘 안 하는 그런 그렇죠. 범죄. 그런 암수 것도 범죄? 일종의 뭐 뇌물 범죄 같은. 뇌물 범죄. 서로 그렇고. 비밀로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 결국 이게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인데 그 2021년 마약 밀수 사범이 72.5% 급증했다는 네. 점은 또 우리가 발견하지 않은 부분, 암수 부분도 폭증했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예. 좀 마약 범죄가 이제 좀 다른 국면에 들어서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 범죄도 그렇고 뭐 성범죄도 마찬가지고 예. 뇌물 뭐 이런 거 이건 사실 적발되는 것보다 적발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예. 그렇겠죠. 절도나 예. 뭐 폭행 같으면 다 신고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마약이나 뇌물 같으면 잘 안 걸리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검거하기도 힘들고. 예. 예. 그 우리 대구 경북의 마약 범죄를 총괄하는 자리가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인데요. 예. 그 부의 홍환희 부장검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장검사가 한 말이 예. 재방붕괴를 온몸으로 막았던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처럼 지금이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인 것 같다. 마지막. 예. 지금 막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자원과 노력을 기울여서 또 해도 불가항력일 것이다 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요. 이 작금의 마약 상황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런 절절한 목소리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정말 공감이 갑니다. 이 말은.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마약 범죄에 사실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 좀 해방 이후에 검찰은 마약 수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는데요. 또 검찰은 1996년부터 마약 수사관 직렬을 별도로 선발해서 현재 한 270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이러한 경험 노하우 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마약 범죄를 잡을 것인지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검찰은 뭐 권력기관이고 권력은 분산해야 맞고 또 견제해야 한다는 뭐 거대 명제가 일리도 있긴 합니다. 네. 사실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인 뭐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스스로가 수사권 축소를 좀 스스로 좀 이제 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뭐 백묘 흑묘론 또는 껑 잡는 게 매라고 마약 범죄 봤는데 검경이 어디 있고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이왕이면 이런 노하우하고 인력 경험 있는 검찰을 지원하고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조직을 좀 축소할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지한 고민.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우리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요. 검찰도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어느 한편만 하는 그렇죠. 것보다는. 뭐 사실 검찰이 맞지 않을까요? 마약 수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국민 인권이 침해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야당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 점은 좀 다른 점은 몰라도 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검찰의 예.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경험, 노하우, 인력을 예.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런 그럼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참에 이렇게 좀 마약 사범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이때 이거 예. 좀 같이 수사권을 좀 확대해서 그렇죠. 선발을 못 보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얘기가 나온 김에 뭐 예. 기소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실 예, 예. 검찰만 갖고 있으니까 기소권이 그렇습니다. 그걸 좀 남발하는 오용하는 뭐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기소권보다 더 무서운 게 또 불기소권이라 그러잖아요. 검찰의 네네. 제식구 감싸이 같은 거. 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썩을 수 있는 그런 권력 이런 거는 좀 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나. 예, 일정 부분 예, 경찰도 기소할 수 있게. 맞습니다. 뭐 예. 그런 이제 문제점은 솔직히 다 드러내놓고 논의한 예. 게 맞는데 그런 거대 명제 때문에 네 마약 수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좀 있는 사실입니다. 예, 손볼 필요가 있는 거. 네네. 이거는 예. 자 이렇게 마약 범죄 상황 우리 안영진 변호사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마약 범죄 사례가 있고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마약이 무슨 영화에 나온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건데요. 뭐 네. 동호회 또는 길에 걷다가 우리가 설마하는 곳에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단골 술집에 갔는데 뭐 숙취 해소제 또는 피로 회복제라고 미량의 마약 성분 타준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뭐
벌컥벌컥 잘 그렇죠. 마시죠 그냥. 그럼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렇다가 이제 당하는 건데 학생들이 길을 가다가 뭐 집중력이 좋다고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주는 경우도 보도된 바 있고. 아 근데 이거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대치동인가 있었죠. 네, 그쪽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시험해 보라고 권해 주는 게 이 맛을 한번 들면 그렇죠. 다시 찾아오게끔. 그렇죠. 조금씩 이제 중독을 시키는 그런 거죠 이게 예, 지금 예. 아, 학생들 하는 게 그리고 뭐 예. 클럽이나 술집 갔는데 옆에서 이제 이렇게 쓱다가 한 잔 마셔 보십시오 하고 권유해서 호의를 거절하지 못해 마신 경우도 있는데 그게 마약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권하거나 또는 미리 따져 있는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약이 아닐 가능성 마약이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좀 많이 조심하는 게 맞고요. 예.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 마약입니다. 요즘 코로나 이제 이 사태가 좀 상황이 변경되면서 해외 여행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런데 미국의 일부 주나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제 마리화나나 대마초 또는 뭐 일정 마약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나라에 가시면은 뭐 다 합니다. 주민들도 하고 뭐 관광객도 아, 재미를 하고 하는데 그래요. 아, 여기선 괜찮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이래서 그냥 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 여기선 괜찮은갑다. 예, 예. 사실 거기서는 범죄가 안 되거든요. 거기서는. 예. 예. 그런데 예. 그 이렇게 이제 대마나 기타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그러한 마약을 하면은 이것도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아, 그게 거기서 예, 했더라도 거기서 해도요. 예, 예. 이게 확인만 된다면 그렇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우리의 국민이 우리의 법을 어긴 경우에도 처벌하는 일반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 속인주의가 예. 있고 속지주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아. 땅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소속하면 처벌한다는 게 속인주의인데요. 속인. 그래서 이제 사람의 뭐 종속해서 처벌하는 예, 그렇습니다. 거, 또 땅에 예.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처벌하는 거. 그게 속지주의라 할 수 있고 아하.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뭐 다른 나라에 가든 미국 가든 네덜란드 가든 거기서 예. 우리 형법 어기면 처벌하는 거를 속 그래 속인주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예. 뭐 아시듯이 뭐 좀 도박이 억수로 해도 합법인 그런 마카오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우리나라 국민이 뭐 필리핀 이런 데죠. 예. 시큰하면은 예. 우리나라 법에서 의해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과 예. 같은 이제 그 이치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내 해외 불문하고 마약은 우리 국민이 할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받으니 이 점 또한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아, 지금 속인주의, 속지주의 말씀하셔서 생각나는데. 예. 그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비행기 타고 미국 가다가 네네 그 비행기 안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얘가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그거 뭐 논란 한 분 있지 않았나 아 예 그 비행기 안은 우리 영토로 보기 때문에 우리 영토로 보는 건가요? 그 우리 미국 거의 다 가서 낳아도 한국 사람인가요? 미국 상공에 들어설 경우에는 예.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려. 저 알았었는데 그게 저도 네, 해왔었는데 고시공부할 때 네. 그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고 재미있게 구성해서 아, 알려드릴게요. 그게 혹시 민법 공부할 때 그게 나오던가요? 그게 형법도 나오고 형법도 민법도 나오는데 아.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 미국 땅에서 태어난 다 이제 국적을 주기 때문에 어디서 그렇거든요. 봤는데 제가 좀 재미있게 정리해서 다음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왜 그러?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왜 그러? 최저 임금은 안 오르지. 어?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빡세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잠 설치는 사람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층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인사하는 거 처음만 힘들지 감사하단 말 처음만 힘들지 먼저 시작해봐.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마음을 전합시다. 매일매일이 따뜻해질 겁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즐거운 MBC, 상쾌한 MBC, 언제나 우리 함께 해. MBC FM for you.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1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일명 원숭이 두창이라고 알려져 있죠. 엠폭스 환자가 국내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북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엠폭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재미자 감염병관리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미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정보 주시기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자, 코로나 공포에서 이제 벗어나나 싶었는데 이제는 또 엠폭스가 이렇게 또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엠폭스 얘기하기 전에 요즘에 저 코로나 현황은 좀 어떤가요? 좀 뉴스에서 안 나와서 좀 궁금한데요. 네, 예. 그 제주 경상북도에서는 그 코로나 확진자는 오늘 기준으로 총 142만 2840명이고요. 예. 신규 확진자로는 391명으로서 전체 사망자는 총 2099명으로 오늘은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4월 셋째 주 발생한 확진자는 2687명으로 전주 2484명에 비해서 8.2%로 증가하였고, 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명으로 직전주 3명에 비해서 66.7%로 감소하였습니다. 네. 사망자는 연초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확진자는 3월부터 한 주에 3,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도 그러니까 한 주에 한 3,000명 내외,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400여 명 뭐 내외, 네. 이 정도로 발생하고 있긴 있군요. 네,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군요, 요즘에. 네. 예. 자, 이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또 뭐 경각심도 많이 낮아져서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1보다 높아지면 감염병의 확산이 증가한다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3월부터 지금까지 1을 기준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코로나 유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라든지 새학기 개학 등으로 연초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중교통까지 마스크 해제해서 이거 네. 폭증하면 어떡하냐 사실 걱정 많이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럼 다행이네요. 예. 네. 아울러서 제주 경상북도는 이제 그간에 축적된 코로나 대응 역량을 감안해서도 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서 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로 전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도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엠폭스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이건 뭐 저도 최근에 들었지 그전에는 아예 모르는 질병이었는데 네. 자,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도 감염이 되고 있고 또 지난 18일 우리 저 경북에서도 첫 감염자가 발생했고 어젠가요? 어젠가 그젠가 한 명 더 나왔죠, 경북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엠폭스 발생 국내와 지역 현황이 어떤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일명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려졌던 엠폭스 발생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 일본과 대만 등에서 인접 국가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4월 들어서 국내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고 질병관리청에서 엠폭스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지난 4월 13일부터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하였습니다. 아, 예. 오늘 4월 25일 현재 국내 엠폭스 환자는 총 31명으로서 경북에는 4월 18일 첫 환자가 발생 이후 두 번째 환자까지 해서 두 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예. 제주 경상북도에서는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였고 확진 환자의 격리치료와 감염원 파악을 위해서 심층역학조사 등의 도내 확진 환자 발생에 충분한 대응수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31명, 우리 경북에는 2명 환자가 이렇게 발생한 건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환자 수가. 그런데 혹시 우리 재미자 과장님 이 경북에 발생한 2명 환자 있잖아요. 네. 뭐 어떤 경로로 이렇게 발생했는지 뭐 이렇게 보고 받으신 게 있나요? 뭐 자세하게 좀? 예, 밖으로 외부에서 해외 유입은 아니고 국내에서 예. 이제 지역 사회에서 전파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예. 코로나와 같이 호흡기 감염보다는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호흡기가 아닌 접촉. 그러니까 그 좀 자세한 그 조사가 됐나 모르겠네요. 뭐 어떤 식으로 접촉해서 발생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뭐 이렇게 네. 일상생활 하다 보면 뭐 접촉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의심이랄까요? 뭐 어떤 경로로 이렇게 접촉이 된 것 같다. 뭐 그렇게 뭐 보고 받으신 거 없나요, 혹시? 뭐 그 이 접촉은 예. 그간에 이제 동성 간의 접촉이 조금 가장 많이 뚜렷한 증상입니다. 아, 그래서 동성 간의 예, 예. 접촉.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뭐 방송이니까 뭐 이 정도까지만 혹시도 네. 이 환자 두 명 같은 경우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 엠폭스라는 거 이제 발생 초기에는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렸었는데 사실 좀 엠폭스는 이름부터가 좀 낯선데요. 이게 좀 어떤 질병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작년 22년 11월에 세계보건기구 후에서 네. 엠폭스를 새로운 영어 질병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2월에 한글 질병명을 엠폭스로 정하였고요. 네. 작년 22년 유행 전까지는 중앙아프리카나 서부아프리카의 농촌 열대 우림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엠폭스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을 하는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서 동물에서 사람 아니면 사람에서 사람 그리고 감염된 환경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현재까지 쥐와 같은 설치류가 감염 매개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로 유증상 감염 환자의 밀접 접촉으로 피부 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피부 상처, 뭐 점막 통해서 밀접 접촉으로 주로 이제 감염되고 쥐 같은 설치류가 감염 매개체인 것으로도 또 알려져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군요. 예. 네. 자, 증상이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TV 화면 보면 이렇게 수포 같은 게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런 화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런 감염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예, 통상적으로 그 발열과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처음 보이다가 네. 첫째 날부터 4일 동안 그 이후부터는 이제 피부에 발진 증상을 보이며 얼굴과 입, 손, 발, 가슴, 항문 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동그랗게 생긴 붉은 반점이 발진으로 생겨서 네. 이 물집 또는 고름과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딱지 등으로 단계가 진행이 되고 네. 증상은 이제 감염 후에 5일에서 21일 이내에 나타나며 2 내지 4주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진단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면 격리 입원하여 증상에 따라 대중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자연 회복이 되고 있고요. 네. 필요시 항바이러스제 같은 치료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게 감염되고 한 5일에서 3주 그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고 2주에서 4주 정도 그 사이에 이렇게 지속이 된다는 거. 처음에는 물집, 그다음 고름, 그다음 딱지 이런 단계로 진행된다는 거. 대부분이 자연 회복된다는 게 이게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예, 뭐 감염병이다 보니까 예, 격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군요. 자, 잠복기와 전염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중증도와 치명률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22년 이후 유럽과 북미 중심으로 발생되는 이 엠폭스의 치명률은 그 1% 미만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 아, 치명률이 그 1% 네, 미만이라고. 아, 그럼 우리 네. 저 코로나가 지금 뭐 0.1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치명률 이거 무시 못 하겠네요. 엠폭스? 네네. 그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자연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예. 밀접 접촉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그 전염이 되는 부분은 조금 미묘한 그런 상황이고 면역 저하자 또는 8세 미만의 소아나 임신 및 모유 수유자 같은 경우에 중증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고 이제 그 호흡기로 전파되는 코로나나 메르스 등과 같이 달리 엠폭스는 대부분 그 피부 접촉 등을 통해서 제한적인 전파가 특징인 질환으로서 일반 인구 집단에서의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에서는 잠잠하다가 갑자기 지역 사회로까지 이렇게 번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현재 뭐 정부 감염 당국 그리고 또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네, 그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을 중심으로 엠폭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복지건강국장님을 반정으로 5개팀 17명의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 환자는 즉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하여 치료하고 위험요인 및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신층역학조사와 접촉자 조사 등으로 추가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 도민과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의심 환자 진료 시에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며 도민들께서도 증상이 의심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상담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엠폭스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 엠폭스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된 동물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에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음식을 먹거나 얼굴을 만지기 전에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을 사용해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모르는 사람들과 피부 접촉 등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엠폭스 발생에 대해 과다한 불안보다는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 과도한 불안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개인 위생 수칙 잘 지키고 밀접 접촉 주의하시고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재미자 감염병 관리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7월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조카와 또 후계자를 자처한 후보가 최근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승리를 안겼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바로 세습 정치인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이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우선 팩트체크부터 좀 해보죠. 예. 아베 전 총리의 조카 그리고 후계자를 자처한 후보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예, 이 얘기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아베 전 총리의 조카이자 전 방위상인 기시노부의 아들 기시노부치오가
야마구치 2구에서 승리하면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민주당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무소속의 히라오카 히데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 여기가 아버지 기시노부오가 2월달에 의원직 사퇴를 했거든요. 네. 지병을 이유로. 근데 올해 31살인 노부치오가 후지TV 기자로 일하다가 아버지 밑에 비서관을 지내면서 정치 입문을 준비했고 이번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거죠. 일본은 아버지가 정치인일 경우에 그 밑으로 비서관을 들어간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정치 세습이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였던 중요한 야마구치 4구에서도 자민당의 요시다 신지 전 시모노세키 시의원이 스스로 아베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아베 전 총리 부인이 아베 아키 여사의 지지를 얻으면서 압승을 했습니다. 원래 자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5석 선거였는데 3석 이상 거두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이번에 4석을 얻었거든요. 아, 예. 자민당에서. 예. 예. 아, 그러니까 두 정치인, 신인 정치인을 소개를 해 주셨네요. 야마구치 2구라는 선거구에서 아버지 그 지역구였는데 그 아들이 당선됐다는 거. 예. 그리고 야마구치 4구에서는 아베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됐다 소개를 해 주셨는데 자 이번 보궐선거 지난 2021년 10월에 출범한 기시다 정권의 중간 평가격의 성격을 띈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올해 대형 선거가 없어서 예. 딱 중간 평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물가 급등, 저출산 대책, 방위력 강화 등을 위한 증세 등이 선거 쟁점이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민당은 5석 중에 3석 이상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폭탄 테러 받았었잖아요. 아, 예, 예. 그 지역이 와카야마 1구였거든요. 예, 예. 5군데 중에 와카야마 1구에서 폭탄 테러 터진 여기에서 야당이 졌어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예, 자민당이 4석 가져가고 야당이 1석 가져갔는데 예, 예. 근데 여기서 폭탄 테러 당해서 아 이거 이쪽 민심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야당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 이 승리한 야당이 입헌민주당이 아니라 일본 극우 성향의 일본 유신의 소속의 하야시 유미 후보가 당선된 거죠. 아 극우 정당에서 가져갔다고요. 네. 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진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민주당이 입헌민주당이? 입헌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자민당보다는 진보. 진보적이죠. 진보적이고 네. 지금 보수 정권인 자민당이 있는 자민당? 거고 예. 자민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무슨 회라고 하셨죠? 유신회. 예. 일본 유신회. 일본 예. 유신회. 여기서 이제 한 석을 가져갔다. 네, 나머지 맞습니다. 4석은 다 자민당이 가져가고. 아, 이거 보수가 싹쓸이 했군요,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그러니까, 사실 일본 유신회는, 예. 지난 총선이 2021년 10월 31일에 있었거든요. 예. 그 전에 11석이었는데, 그때 총선에 41석으로 4배가량 늘어났어요. 아, 이 유신회에서, 극우 정당이? 예. 문제가 뭐냐면은, 자민당의 그 연립정권 할 때 항상 공명당이라는 손을 잡거든요. 네. 근데 공명당은 평화 헌법 유지하는 걸로 그쪽으로 계속 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해왔는데, 딱 보니까 이번에, 자민당, 입헌민주당에 이어서 제3당으로 일본 유신회가 약진한 겁니다. 아, 예. 이 정당이 얼마나 극우였냐면, 한때 그냥, 위안부는 필요했다. 그 정도 아니에요. 필요했다 이렇게 발언한 당수가 있었어요. 자민당 입장에서는 평화주의를 내고는 열린여당 공명당과 굳이 손잡지 않아도 일본 유신회랑 손잡으면 되겠네. 이런 옵션이 생겼기 때문에 내심 좋아했죠. 그 일본 유신회가 여전히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심 좋아하면서 이렇게 되면 뭐 우리가 객관적 제3자적인 눈으로 보면은 일본은 점점 더 우경화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2006년 이후로 계속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일본이 그렇군요. 자 이렇게 현재 일본 정치 상황 알아봤고요. 오늘 주제인 일본의 세습 정치 또 지역구 물려주기 등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또 2021년 총선 언급하셨습니다만 그때도 잔여 지역구 물려주기가 많았다고요? 이제 임기가 그러니까 의원
선수가 많은 은퇴 예정 의원들이 네. 저 이제 그만둡니다 하면서 그 지역구를 자기 아들이나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 예를 들어 많아요? 관방장관 후생 노동생 진행 시오자키 야스히사 같은 경우는 예. 이 집안 자체가 3대 세습이거든요. 아, 예. 네. 장남이 아키히사를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예. 네. 그리고 형식상 공모를 절차를 거치긴 하는데 세습이 많습니다. 일본 3대, 4대 세습 정치인들도 왕왕 있고요. 정말 무수한 정치인들이 은퇴할 때 자기 자신한테 물려줘요. 자민당 의원의 한 30% 정도 수준이 세습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30%나 세습을 예. 해요. 야, 여기? 참고로 우리나라는 5%입니다. 우리는 5%인데. 예, 아버지가 그러니까, 정치하니까 나도 정치하려고 해가지고 나중에 한 사람들은 뭐 세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비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정치만큼은 진짜 일본이 굉장히 후진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맞아요. 우리보다 더 후진적이다라는 예. 얘기 듣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도 좀 생각 있는 사람들 이게 세습 정치 비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민당도 뭐 세습 정치 안 하겠다 제안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걸지 않았나요? 이게 2009년에 공약을 내세웠는데 예. 원래는 민주당이 먼저 세습 방지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도 안 하겠다라고 세습 방지 공약을 내세웠어요. 예, 예. 근데 그때 그 공약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비세습 정치인 대표 주자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였습니다. 아, 스가 전 총리? 예, 예. 이 사람은 세습이 아니었거든요. 아, 예. 근데 이때 정권을 뺏겼어요, 민당에. 그러니까 공약이 흐지부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온 것이 2012년에 아베 신조한테 돌아온 겁니다. 3대 세습 정치인 아베 신조. 아. 이후에 그, 8년 동안 자민당 이끌면서 뭐 세습 방지 공약 이런 거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세습 뿌리 깊은 관행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베 신조 총리 자체가 그 세습 정치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 아버지도 아주 유력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식. 아, 할아버지 아버지. 4대예요, 그럼? 아베 아베까지 3대. 아, 아베까지 3대. 예. 아, 자식은 저게 아니군요. 정치인 아니군요. 예. 아직은. 예. 자, 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가 전 총리 자신이 비세습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가 좀 좋은 기회였을 것 같은데 시기였을 것 같은데 마음을 좀 더 독하게 먹었으면 시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네, 사실 그 스가가 네. 이 정말 그 무에서 입지전적으로 총리가 된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일본에서 정치하려면 3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본어로 3반 뒤에 이제 반이 붙어서 그런데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예. 집안, 조직 기반 뭐 이런 거. 아, 기반. 간판, 기반. 지명도, 가방. 이게 또 일본에서 반으로 표현됩니다. 아, 선거 가방. 자금. 가방. 아, 돈 넣고 다니니까 예, 가방. 이 세 개가 있어야 성공하는데 스가는 이게 없이 정치인이 됐거든요. 자기는 산모 정치인이다. 막 이미지 부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총리가 됐냐. 예. 기득권 파벌에 담합하면서 아 여기 스가가 하는 게 좋겠다. 스가 요시히데가 낫겠다. 라고 해서 총리 자리를 꿰친 거예요. 아. 나중에 그 다른 세습 정치인들을 요직에 예, 보훈성으로 기용하면 내각을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기득권과 손을 잡고 그렇게 예. 총리가 된 거군요. 아, 그러니까 일본 정치에 있어서는 세 가지 조건, 3반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기반, 그러니까 조직 기반이 있어야 되고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 그 기반이 있어야 되고 간판이 있어야 되고 가방이 있어야 된다. 예. 아, 일본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간판할 때 판도 뭐 반으로 발음되나 아, 보네요. 반으로 일본어로 반으로 야, 반으로 되고 3반이라고 합니다. 가방할 때 그 방도 반으로 예. 그래서 3반이 있어야 된다. 일본에는. 자, 기득권 파벌 담합의 결과물이 바로 스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자기가 세습하지 않았다고 이제 깨끗하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예. 그리고 자랑하면서 산모 정치 뭐 이렇게 하면서 당내 세습되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세습을 이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더 뭐랄까 뭐 더 나빠요? 나비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예. 자, 일본의 세습 정치 정말 유명한데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질문 오늘 좀 드려보겠는데 그러면 왜 일본에는 이렇게 세습 정치가 뿌리 뽑히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걸까? 왜 강화될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 능력보다 가문 등 배경이 중시된 집권 자민당의 인재 발탁 시스템. 일본 특유의 고용 시스템. 여기서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두 가지요. 그러니까 인재 발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자민당의 그리고 예. 고용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일반 예, 사회의 고용 시스템. 일반 사회. 이거 말씀드린 뭐냐면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반이 있으면은 세습돼서 금방 유명한 정치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3반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빠 찬스 많이 쓰는 거군요. 아빠 그렇죠. 찬스, 엄마 찬스. 엄마 찬스 다 씁니다. 그런데 아. 자민당이 연공서열 시스템으로 당선 횟수 지상주의입니다. 당선을 누가 더 많이 했냐에 따라서 예. 입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젊어서 아빠 찬스 써가지고 국회의원 한 사람들 예.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계속 그 예를 들어서 고이즈미 준이시로 같은 30살에 국회의원 시작됐었거든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게 평생 고용을 계속 이야기하는 일본 회사의 사회에서는 예. 그 회사에서 좀 자기가 능력이 있다 뭐 해가지고 나 이제 정치해봐야지 해서 들어가봤자 예. 이 아빠 찬스 쓴 국회의원들하고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다선 의원이 돼 있으니까 같은 나이여도. 이 시스템에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고이즈미 준이시로 내각에서 불과 49살에 자민당 간사장으로 발탁된 아베 신조 전 총리입니다. 아, 아베 자체가 49에. 예.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관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나도 정치해봐야지 하고 들어가봤자 예. 3반의 이점을 가진 세습 정치인들을 이길 수가 없고 예. 일본도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닌데 이걸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수한 인재들이 바보가 돼서 정계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은 현재 일본 정치인 세습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예. 일본 국민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예. 그 뭐랄까 분위기, 공기를 읽다. 공기를 이런 얘기 읽다? 많이 쓰거든요. 그게 공기를 뭐예요? 읽는다. 분위기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분위기를 예. 중시한다. 그 미노타케, 미노호도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자기 분수. 예.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하는 거고 기업인은 기업하는 거고 국민들은 뭐 딴 거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처럼 다 촛불 들고 대통령 쫓아내는 일은 없어요. 일본은. 아, 그래서 이 정치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여파로 신문제가 완전히 철폐된 데 일본은 아직 봉건적 잔재 남아있거든요. 예, 예. 일본의 이 세습 정치가 끝나지 않는 한 일본은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습니다. 아,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 이런 표현이 있었군요. 공기를 읽는다. 예, 그만큼 분위기를 안 보고 예. 눈치 많이 보고 뭐 이런 거군요. 예, 압박하는 거죠. 지금. 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왜 이렇게 일본 정치권에 세습 정치가 많나 했더니 이런 예. 장벽이 있는 거군요. 이제 그들만의 맞습니다. 장벽이 있고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군요.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뭐 각계각층의 뭐 전문가들 아주 유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일단 장벽이 거예요. 있으니까 예? 글로 갈 생각을 안 하고 연공서열 중시하고 그냥 회사에 남아있는 게 좋지 뭐 하면서 예, 그런 맞습니다. 거. 아, 그래서 그 혹시 그 일본의 장인 정신 우리 굉장히 알아줬잖아요. 이게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압박했던 거 계속 물려받고. 그것이 이제 지금 와서는 오히려 정치를 극우화 만들고 파편화 만들고 국민들로 하여금은 신경 안 쓰게 만드는 장인 정신이 그렇게 예. 나쁘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 중에 일본 정치에 대해서 일본 정치를 장인화, 전문가하고 있다. 이거 정신 나가는 소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오늘도 다시 한번 느끼는데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정치 하나만 놓고 보자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낫다.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이 예, 오히려 반면 교사가 돼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